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나랩과 인민망TV가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리해주는 중국 시사용어 영상 사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고 함께 맞춰보시죠. 发改委有关负责人表示，近年来我国持续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协同推进新型城镇化战略和乡村振兴战略。发改委有关负责人表示，近年来我国持续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协同推进新型城镇化战略和乡村振兴战略。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신型城镇化 입니다. 신型城镇化 신형 도시화는 도농 융합 발전, 도농 일원화, 산업 간의 상호작용, 절약과 집약, 살기 좋은 환경, 발전과 화합을 기본 특징으로 삼는 도시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대중소도시, 읍내와 신형 농촌 지역 사회가 함께 나아가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시화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른 도시화를 겪었습니다.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이 신중국 성립 초기 1949년 말 10.64%에서 2020년 63.89%로 상승했고, 전국 도시화 한국의 읍에 해당하는 건재지의 수가 1949년 말 각 132개와 2천여 개에서 2019년 각 684개와 2만 1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12월 베이징에서 개혁개방 이후 첫 번째 중앙도시화 공작 회의가 열렸습니다. 2014년에는 국가신형도시화 계획이 중국의 첫 번째 도시화 계획으로 정식 발부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신형도시화 건설 목표와 중점 전략, 제도의 안배를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와 전통적인 도시화의 가장 큰 차이는 신형도시화가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화를 진행하며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현대화와 상부상조한다는 점입니다. 신형도시화는 단순한 도시 인구 비율 증대와 도시 규모 확대가 아닙니다. 산업지탱, 거주환경, 사회보장, 생활방식 등 방면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도농 융합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차별 없는 인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도시화 건설은 더욱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선 도시화 수준이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연평균 약 1.15%포인트 상승했으며 연평균 새로 증가한 도시인구는 2천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2020년 말까지 1억 명의 농업 전위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정착시키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가 확실하게 개선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도시의 도로교통, 전기가스 수도, 정보통신 시스템 등 공공인프라가 끊임없이 보완됐고,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사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주민의 삶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했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국의 신규 도시 취업자는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도시 거주민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4만 2천 위안이며 평균 소비 지출은 2만 8천 위안으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72%와 6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2022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4차 5개년 계획 신형도시화 시행 방안을 발부하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신형도시화 건설의 목표와 정책 조치를 추진하고 도시화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역사 문화 계승과 인문 도시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농지, 생태보호 레드라인과 도시 개발 경계선 등을 확실하게 나누어 역사적 문맥을 보호 및 계승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발전 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해 살기 좋고 혁신적이며 지혜로운 녹색 인문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 및 그 이후에도 신형 도시화 전략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도시화 발전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격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형 도시화가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党的十八大以来，我国深入推进以人为核心的新型城镇化。
居民对优美环境、健康生活、文体休闲等方面的需求不断得到满足。聚焦智能制造、家政服务等领域，深入实施大规模职业技能培训，大力提高农业转移人口就业能力，提升农民工在城镇就业居住的归属感和幸福感。 마지막으로 신형 도시화와 관련된 단어들로는 城乡统筹, 产业互动, 节约集约, 以人为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알딱갈센 중국 시사용어 영상 사전에서는 신型城镇化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